경례. 또 보기에는 주무장관의 장관인 청와대가 국정화 작업의 사령부였던 사실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밝혀내셨습니다. 또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적인 태도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표나 이런 문건을 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장소가 교육부 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 내 어떤 건물이 아니고 별도의 건물을 따로 이렇게 절차 같은 걸 지키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확인하러 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듣더니 둘이 다시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컴퓨터 치우고 뭐 문건 치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면담을 요구했고 장관에게도 전화 걸고 기조실장에게도 전화 걸고 좀 만나자고 했는데 끝내 통화를 못했던 거.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청와대 의견만 듣고 있고 학자들 그다음에 교사들 의견 들어야 되는데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말한 거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이병기 실장이 말한 거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들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이것은 뭐 과도하게 저희가 대응한 건 아니고 상위 차원에서 갔었고 확인을 하려다가 문건 가지고 확인하려다가 그 정도 선에까지 일을 진행하고 더 이상 확인을 못한 상태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